자, 페이지 213페이지 의사표시로 발생이죠. 자, 서설 의사표시는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효과가 생기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하는데, 1. 상대방 없는 경우에는 표백주의를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원칙이 도달주의고요. 예외가 발신주의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그 의사 표시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표백주의를 취하고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도달주의. 예외는 뭐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2번 의사표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 도달주의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효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1번 도달의 의의입니다. 그럼 도달이 뭐냐?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 도달인 거죠. 따라서 실제로 알아야, 요지해야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요지 가능성, 알 수 있는 상태가 놓이게 되면 도달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배 영역 내 진입하면 도달이 되는 것이니까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아야지만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정부나 파출부가 받는 것도 도달인 거죠. 우측에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수령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4번 격지자와 대화자인데 격지자는 뭐냐면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격지자,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대화자거든요. 그럼 대화자의 경우에는 발신과 도달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도달주의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도달되면 효과가 생기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는 뭐가 그런 거죠? 격지자가 그런 거고요. 대화자의 경우는 항상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답은 입증 책임인데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고요. 표호자가 주장한다면 표호자가 입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판례인데 자, 표호자는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상대방에게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또 발송됐을 뿐만 아니라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됐다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냥 박스 밑에 3번 도달주의 효과입니다. 의사표시 철회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의사표시가 발신했고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도달주의니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철회할 수 있다. 왜요?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니까요.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물론 누가 책임을 집니까? 표호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넘겨보시면 발신 후 사정 변경이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됐다. 표호자가 사망하거나 표호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고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효과가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4번 도달주의 예외에서 발신주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죠. 그래서 답장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다.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답장과 사원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 갑은 보시면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은 답장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발신주의가 되는 거고요. 나번 사원총의 소집 통지 뭐죠? 발신주의고, 답은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체구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고, 답은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고요. 4번 격제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자, 기본 학위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은 옳지 않은 건데, 3번을 보시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취소도 물론 의사표시니까 원칙에 따라서 뭐 하면요?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그 다음 우측이 2번입니다. 답이 잘못되어 있죠?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정답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2번 의사표 효력 발생 안에 발신주에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띄운번 보시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이고, 1번도 촉구에 대한 답장인 법정의 확답도 뭐죠? 발신주의죠. 따라서 니은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공시 송달이 나오는데 113조가 나오죠. 제가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표유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죠. 자,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의 내용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신경 쓸 거는 뭐예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공시송달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18페이지죠. 한 장 넘겨보시면 의사표시 수령능력이 나오죠. 간단하게 기억해요. 자,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대리인이 안 떼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수령무능력자인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진 않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대리인이 안 떼는 도달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225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오죠. 아, 대리는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일단 대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대리의 개념입니다. 일단 대리는 쉽게 말하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인데,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준다는 말은 결국은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대리인은 두 가지가 있죠.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인데요. 법정대리 예는 대표적으로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임의대리를 통해서 거래한다면 서울에 앉아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으니까 임의대리는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사적 자치를 뭐합니까? 확장시켜주고요. 법정대리는 본인이 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잖아요.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죠. 따라서 법정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보충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뭐죠? 보충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보충해 주기도 하는데 확장해 주는 것은 뭐가요? 이미 대리가. 보충해 주는 것은 뭐가요? 법정 대리가 해주는 거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226페이지에 대리의 본질이 나옵니다. 학설이 나와있는데 학설은 의미가 없고 우리 판례는 대리인 행위서를 취해요. 우리 민법은. 따라서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서를 취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누구죠? 대리인 거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대리인 거고 법률행위라는 것도 대리인이다. 다만 대리념 법률 효과가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서 대표입니다. 일단 이사 같은 대표에 대해서 대표행위는 법인에게 효과가 직접 기속된다는 점에서는 대리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왜 대표행위가 법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냐면 대표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대표가 하는 행위는 모두 다 법인에게 효과 기속되기 때문에 대표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표는 허용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고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고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는 대표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라면 대표가 하는 모든 행위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대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모두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오죠. 자, 사자는 뭐냐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 우리가 사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자도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자를 통해서 법률행위도 할 수 있고 사실행위도 할 수 있고 불법행위도 할 수 있지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뭐 간접대리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있죠. 계속 반복이죠.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죠?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조심할 것은 법률행위 중에서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 오로지 누구만이 자신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228페이지 오시면 대리의 종류가 나오죠.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임의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정대리가 되고요.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인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수동대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는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능동대리가 주고 수동대리는 부수적이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자, 왜냐하면 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요. 권한은 남을 위한 거거든요.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대리인 자신에게 효과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타인에게 효과 기속되기 때문에 대리권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해가지고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인데 이 법률 규정은 친족상속법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게 법정 대리다 정도고 그 법률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 할 필요 없죠?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죠. 임의 대리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숙권행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하는 것이 숙권행이거든요. 대리권을 주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러면 땅 좀 사라 라는 말은 의사표시고 원하는 바니까 숙권행위는 법률행위인 것은 명백한데 계약으로 볼 것인가 단독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우리 판례는 숙권행위는 단독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요.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하냐면 민법 규정의 117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민법 117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뭐가 돼야 돼요? 대리인이 돼야 돼요. 따라서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숙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느냐?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원인 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하고 위임을 해서 대리권을 준 경우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기초적 원인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숙권행위와 기초 내부관계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숙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숙권의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인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권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숙권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위임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숙권행위 여전히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고요. 고용관계가 무효이더라도 숙권행위 여전히 뭐한 거죠? 유효한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관계는 서로 단절되어 있고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규제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가 남아있죠. 자, 이런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도박을 했고 도박빚을 예를 들어서 5천만을 부담하게 됐다. 근데 갑이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당장 줄 돈을 왔다. 아파트가 한 채가 있으니까 네가 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원 받아가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숙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요 매매 계약의 효력과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문제인 거예요. 일단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게 된 이유는 도박 채무를 변제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도박은 반사회적이고 따라서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거든요. 이게 숙권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무인성서를 취하니까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라는 것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 하더라도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숙권행은 여전히 뭐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이런 적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숙권행의 상대방과 방식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4번 숙권행의 철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숙권행위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겠죠. 뭐 이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가지고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1번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2번이죠. 자, 임의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측에 판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숙권행위를 해석해보면 임의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땅 사라 그랬으면 땅 살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해달라 그랬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아파트를 임대하라 그랬으면 아파트를 뭐 할 수 있겠어요? 임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측의 판례와 관련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을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을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것이 뭐냐? 첫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더라도 못하는 것이 뭐냐? 불가능한 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 대금 지급 기한은 연기해 줄 수 있지만 대금은 일부든 열부든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계약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더라도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면제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대리인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판례 전부예요. 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232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이건 이제 두 번째죠. 자, 대리권이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무엇에 따라서 해결하냐면 민법 118조에 따라서 해결합니다. 자, 118조에 따른다면 보전행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는 못하겠습니까? 처분행위는 못하겠죠. 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뭐는 못하겠습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교재에는 예들이 나와 있는데 예들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고요. 이용행위고 또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아파트 성질이 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기본 확인 문제는 좀 뒤에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대리권의 제한이 나오는데 이 대리권 제한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